반대로 움직이는 진자, 그래가지고 신기한 역진자라는 거를 할 거고요. 이제 역진자란 말 대신에 조립진자라는 말을 많이 써서 한대요. 단순히 역진자, 조립진자는 뒤집어진 진자를 얘기한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여주는 역진자는 우리가 흔히 쓰이는 역진자는 아닙니다. 여기서 역진자라는 말을 쓴 거는 단순히 진자 모형이 뒤집어져서 여기구나 해서 그냥 그렇게 쓴 걸로 이해를 했고요. 플라스틱 병에다가 스티로폼 구, 이게 대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. 이게 6cm 정도로 자른 실 두 개를 준비하세요. 그리고 준비한 실을 두 개의 스티로폼 부에 하나씩 테이프로 붙여주세요. 그런 다음 스티로폼 구를 붙인 실의 반대쪽 끝을 병뚜껑 안에 중심 부분에 각각 붙여주세요. 플라스틱 병 두 개를 준비합니다. 한 플라스틱 병을 실을 붙인 뚜껑으로 닫아주고 다른 플라스틱 병에는 물을 넣은 후 실을 붙인 뚜껑을 꽉 닫아주세요. 그 다음 플라스틱 병의 뚜껑 부분을 테이프로 서로 연결합니다. 병을 수평으로 움직여 볼까요? 스티로폼 구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네요. 정말 신기하죠?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만든 반대로 움직이는 역진자의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. 이 실험은 관성을 이용한 실험입니다. 관성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,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말합니다. 우리가 흔히 풍선을 들고 차를 탔을 때 차가 출발하면 풍선이 뒤로 밀리는 현상을 관성이라고 설명하지요. 이 실험에서 물을 넣은 플라스틱 병에 스티로폼 구가 오히려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밀리는 현상은 물이 더 큰 관성을 받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이제 관성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? 관성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데요. 엘리베이터가 출발할 때 몸이 아래로 가라앉는 기분이 드는 것도 바로 관성과 관련된 것이랍니다.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는 재미있는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.